난 반에서 겨우 10등 안에 드는 네가 아니니까. 이순영, 내가 어떻게든 널 이기고 갈 것이야. 절대로 너한테 주영 오빠 뺏길 순 없어. 미안하단 말도 꼭 좀 전해달라더라. 장난삼아 말한 건데 진짜 보낼 줄은 몰랐다고. 실망시켰다면 미안하다고. 내 말 못 믿겄으면 직접 주영 오빠한테 확인하든지. 영현아,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내시당초 허들 말아라. 알았어? 잠깐만. 나 볼 시간이 어딨나? 시험들 봐라. 내가 뭔 짓을 하든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해라. 어머니 편찮으시면 괜찮고. 네, 조만간 찾아뵙는다고. 치마 들어봐. 선생님. 언능 들어올리지 못이여? 저요? 여기 너 말고 시험 시간에 장난질할 인간이 누가 또 있어? 그 치마 들어올려봐. 보셨어요? 그러면 내가 못 봤을 것 같아요? 눈도 밝으시긴. 아,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면 되지. 치마는 왜 올리라고요? 대신 긁어주시려고요? 그래. 후제 부르면 어디 가겠냐. 컨닝구를 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. 넌 빵점이야. 빵점. 빵점인 건 상관없는데 컨닝이라뇨? 끝까지 잡아떼시겠다. 치마 속에다가 어? 컨닝구 페이퍼를 감춰놓고도. 컨닝구 페이퍼라니. 아, 허벅지 근지러워서 벅벅 긁다가 십자가 좀 내본 것인데. 그래? 그런게? 그 치마 좀 걷어 올려봐. 선생님도 참 아들 시험 보는데 왜 못 올려? 찔리는 게 없으면. 아, 그것이 아니라
좋아요? 내 까짓거 올려줄 텐게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셔요, 해? 이씨. 그만 못해? 햇살이 벗어버릴까요, 해?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어?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인데. 엄마 자존심 지켜주고 싶은 내 자존심은! 치마 올릴 때 조심해라. 진심이란 건 상대가 알아줄 때 진심인 거고. 우리 순영인, 너 아들 그 저 꼴도 보기 싫어한단 게. 아주 그냥 모처럼 마음이 든단 게. 아버지 일도 감사드려요. 아버지, 네가 감히 상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 몰랐냐? 그렇게 똑똑하다면서?